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홍강우 서수민입니다. 예, 민족의 대명절 추석 한가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코로나 시국에 맞이하는 첫 번째 명절, 여러분들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예, 오늘은 우리 여배우와 함께 이제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근데 시골 출신이셔서 내려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누가? 내가? 네. 네가? 야, 너 어디 출신이야? 뭔가 내가 또 악플 달릴 것 같은 느낌이다. 달리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. 네. 저는 경기도를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예. 야, 어쨌든 이번 추석에는 안 내려가려고. 왜요? 야, 이번 추석에는 저거 고속도로 톨비 감면을 안 해준대. 톨비 때문에 안 내려가신다. 야, 농담이고, 뭐 어쨌거나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야기했잖아. 웬만하면 추석에 뭐 고향 방문을 한다거나 아,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집에서 가족들이랑 그냥 쉬면서 좀 보내라. 어느 정도 정부 지침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. 네, 그 때문에 안 가신 거 맞죠? 사실 그렇잖아. 나는 젊으니까. 뭐. 그러니까 안 젊으세요? 안 젊으세요? 여러분 저 나 32살이에요. 오케이?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이제 고령에 친지 분들이라든가 우리 부모님 뭐 전염되면 좀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.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제 불효자는 옵니다가 아니라 옵니다로 이게 바뀌었더라고요. 네, 저희 할머니도 어머니께 전화하셔서 내려와서 이번에 전국 치지 말고 용돈 두 배로 붙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요즘에 추캉스라고 하세요? 그 추석에 바캉스를 본다는 말을 줄여서 추캉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. 아, 뭐 호캉스 같은 건 그냥? 네, 그쵸. 제주도랑 동해안 지역은 이미 다 만실이지? 네. 맞지? 아, 물론 내가 예약을 했거든. 근데 만실이더라고.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웬만하면은 가족분들과 집에서 연휴를 보내시는 게 어떨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 극복 이후에는 다시 예전처럼 풍성한 한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그날을 위해 이번 한가위 만남보다는 방역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무엇보다도 이번 연휴에는 코로나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만보방! 네. 네, 이상 홍강우 서수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